보시면은 각 업체마다 포스터가 이렇게 하나 붙어있고요, 한글로. 그 다음에 영어로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의원한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의원들 이름도 써가지고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면은 표를 구걸합니다. 하나,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말 정치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것을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퀸즈 머레이힐의 소상인 분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각 사업체 앞에 근조리본과 소상인 렌트 지원을 촉구하는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정부 규제들을 상응하느라고 힘들었던 상인분들이 지금껏 함께 협조해온 만큼 우리도 어려운 것을 알아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인분들은 사실 렌트가 제일 큰 문제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왔지만 지금까지 주나 시정부 혹은 연방정부가 준 지원금이나 다른 대책들은 렌트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뉴욕주 정부의 예산안에 소상인 렌트 지원을 위한 $500 million를 책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비슷한 법안의 통과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